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국영수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전반에 왔습니다.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연습할 때 하나님, 공부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하나님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어가고 이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와 예배가 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임을 더욱더 깊게 알고 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실전반, 실전 연습반, 국영수 영어 부흥의 마가복음, 성경통독반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이름이 국영수 영어 부흥인데, 저 누가 이게 국어 영어 수학 하는 줄 알았는데, 국어 영어 수학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는 한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한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그래서 한국어 어순을 깨뜨려서 그걸 쓸 영어 어순에 맞춰가지고 한국어로 영어를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수업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수업하는 수업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영어가 더 확실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영어를 술술, 아니면 수학이죠. 수학. 공부하는 것. 국영수. 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시간에서 국영수 영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편을 좀 보려고 해요. 네, 그동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이제 문제는 그냥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못 읽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못 읽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취업 입시생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편을 볼 거고요. 이게 아마 될 수 있으면 복음편 이걸로 끝내고 로마서도 보고 뭐 이렇게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구절을 좀 하나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왜 영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말씀 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경 보다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학원에서 뭐 가르치는지. 물론 뭐 사업을 할 때 학원에서 제가 마케팅 차원에서 본 건 있지만, 정확하게는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자, 옛날엔 언어가 뭐였어요? 하나였대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역사고, 1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이렇다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마지막에 바벨탑으로 망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된다. 죽이고 살인하고, 그죠? 인간의 성을 쌓고, 바벨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벨성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사람의 도성이라고 해요. 사람의 도성. 뭐라고? 사람의 도성이라고 하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바벨 시티예요. 시티. 인간이 짓는 문명,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짓는 문명의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어가고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도성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의 도성을 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도성을 짓는 사람들은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사람들인 거죠. 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건가? 단순히 취업하고, 어디 올라가서 학 입시 때문에 1등급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어를 공부하려고 내가 공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공부하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 근본적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자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님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예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축복할 수도 있고 뭐예요? 하나님은 저주할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런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 축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인격적인 관계.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실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가? 일단은 뭐 지금 수업은 다 들었으니까, 그죠? 앞 수업은 다 들어오시고, 이제부터는 실전반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실전으로 영어를 앞으로 이제 지금 프랙티스를 할 건데, 이 프랙티스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실까를 먼저 잡아놓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보시면요,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죠. 그래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뭐예요? 나만의 성을 만들자. 사람들이 내가 이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죠? 내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존, 어떤 뭐 자존감을 한번 만들어보자. 내 자신을 해보자. 누구도 날 타치하지 못하고 누구도 상처 줄 수 없는 어떤 나만의 성을 견고히 만들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냈고 성과 탑을 건설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내 생각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자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죠. 내려오시면서 야, 네가 너 꼭대기 네가 성 만들어 가지고 네 안에서 어머 네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면서 네가 자기 경배를 해 보려고 해? 뭐 한다고요? 자기 경배. 내가 그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내가 경배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내가 경배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막 하는 모든 시도들이죠. 그런 시도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전면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하고 한국말 하죠. 만약에 우리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이게 영어 공부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영어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그 나를 높이는 걸 어떻게 나를 높이는 걸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경배받을 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나는 그냥 높여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셨죠.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야. 순전히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러 올 때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나를 높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도 있잖아요. 그 생각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겠다. 이게 선생님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공부하러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를 버리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갔죠. 나의 이 작은 영광, 나의 작은 상처 이런 거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상처 십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어떻게 뒤집어 잡으시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영어 공부하려 했다마요. 하나님 머리를 혼잡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뭐 안 갖고 왔지? 이렇게 혼잡하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자. 자, 여기서 혼잡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공부할 때 뭐예요? 나 때문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지 못할까? 내가 이 공부해서 잘 될까? 이런 나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 삼위일체가 전면적으로 공격하신다니까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오직 예수하기를 원하신다. 오직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직 예수하지 않는 것을 뭐예요? 방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냐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직 예수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하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영어를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그만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가르치고 안 믿는 학생들 영어 가르치잖아요. 영어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라. 그 제가 천명을 버리고 여기 온 겁니다. 그 애들 많이 가르쳐도 소용없어. 물론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높아질 수는 있죠? 제 이름이 일어나요. 저 옛날에 연예인이었다니까. 밖에 못 갔어요. 학원 밖에 못 나갔어요. 수강생이 천 명이면 일단은 여러 가지 어디 못 가요?
어디 갈 수 없어요. 목욕탕 못 가, 목욕탕. 목욕탕 가면 꼭 있어, 애들이. 원장님! 아니, 부부싸움도 못 해요. 지나가면 애들이. 아니, 제가 대둔산에 놀러 갔는데, 대둔산에서 가는 거예요. 이해먹어, 원장님이다. 어? 아, 부산에 가서 어디 갔는데, 부산에 갔는데, 저기 원장님이다. 여기 애들이 어떻게 하고 다 하더라니까? 이제는 인터넷에 다 올라가니까 이제 찰리 목사님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틀리는 것도 많고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예수 믿는 걸 성공하게 추구합니다. 돈 버는 거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믿는 걸 성공하세요. 내가 오직 예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날 도와주시. 제발 여호와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 좀 높아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에서 높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받아야 된다니까요. 화가 나야 돼요. 승질 나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오늘 너무 편하다. 오늘 날 쉬고 싶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받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그러면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야 쉬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하는 근데 쉬는 게 돼야 안 돼. 안 돼. 왜? 여호와께서 전면적으로 삼위일체가 그걸 못하게 혼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내가 공부 잘하려면 여기 와서 공부 잘하려면 기독 정병학교에 오셔서 영어를 잘하시려면 자기를 높이는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나는 그런 마음 안 드는데 그만둬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왜 그렇게 쉽게 때려치냐고.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치만 어떻게? 끝까지 가야죠.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God Centered Lifestyle, right?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그렇게 살 가치가 있습니다. 40년이 걸려서라도 가나안 땅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걸려서라도 가나안 땅에 꼭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40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냥 공부할 때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영어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예? 내가 이 영어 끝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가 혼돈해지면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데 하나님을 마귀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머리가 혼잡하니까 나를 높이려야 돼. 머리가 혼잡하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르니 마귀는 물러가 쳐야 된다. 하나님이 공격하시는데 내가 바벨탑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반대하시는데 바벨탑을 세우다가 발대 착 무너지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영을 하나님한테 마귀의 이름으로 마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헐 이러신다니까요. 야 내가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 나는 네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 나는 네가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해. 나는 네가 34평의 아파트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딜하지 마시고 내가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님 중심 할 테니까 이렇게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순전히 하나님께 가려는 그 순수한 마음, 신앙의 그 순수한 열정과 그 순수한 그 정조를 지켜야 돼요. 예? 아내에겐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겐 군사들에게는 충절이 있고요. 아내에게는 정조가 있고요. 신앙에는 순결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계속 가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뭐하게 하는 걸? 그치게 하는 것.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죠? 이게 바벨이에요. 이걸 세상의 빛들이죠? 세상을 뭐라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성령 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했다고? 누가 미국 사람, 누가 일본 사람? 신기하죠? 왜 똑같이 아시아 사람인데 누구는 일본 사람이고 누구는 한국 사람이고 누구는 중국 사람이야? 누가 그랬대?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경계를 한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국가를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뭐예요? 이상해. 왕은 이 사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다. He's the king of kings. 열방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나도 상관없어요. 나는 잘나질 거야. 왜?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먼지일 뿐이니까. 봐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언어를 흩으셨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영어를 사실은 제가 23살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제가 23살에 영어 공부를 해서 똑같은 23살에 영어 공부해서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끔 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그런 분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셨어요? 목사님 아버지 미국 사람이요? 아니, 전라도 사람. 엄마는 경상도. 근데 어떻게 잘하게 되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찾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수학 선생이 되기 전에 수학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맞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사람들한테 돈 가르칠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 돈 벌 때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게 내 돈 버는 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지금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것도 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왔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하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요. 영어 공부하면서, 입시 공부하면서, 직장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공부만 했잖아. 그치? 문제 안 풀리고. 이제 지금부터 뭐야? 마가복음 읽으면서, 영어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영어로 만났으니까 영어 이게 삶이 아니야. 삶이지. 영어는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돈 버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생명이 돼야 돼. 모든 건 삶이 돼야 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갑자기 설교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네. 그지? 막 버벅거리다가 극격수 부흥해 하다가 한번 다시 찍었는데 지금 Hello, this is Chinese English Bible 하다가 다시 찍자 찍었는데 갑자기 말씀 전하니까 마음이 불이 올라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지랄하니까 막 어떻게 목사님이 지랄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데 그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죠? 예. 뭐야 숲속에 뭐 이만한 거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숲의 아름다움을 보라니까. 숲의 아름다움. 나무 같은 거 자꾸 뭐 스펠링 틀렸네. 틀릴 수도 있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혼자 만드니까 와서 좀 도와줘 제발. 혼자 모집은 다 혼자 만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 각개전투 그죠? 각개전투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많이 있고 스펠링도 틀려요. 우리 와이프도 도와주긴 했는데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뭐 힘들어 우리 다 뭐 돈이 되니 뭐가 되니 안 되잖아. 힘들어 다. 그래도 주님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마가복음을 같이 영어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영어로 배우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뭘로 배운다고? 한국말로 배울 거야. 한국말로. 자, 그 복음은 할 수 있지. The gospel. 할 수 있잖아. 그대로 가면 돼. 그 복음은. 할 수 있지. 그 복음은. 뭐야? The gospel.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뭐야? 이거 of 다음에 뭐랬어요? 사람 나오면 계속 반복된다니까. 앞에서 할 때 나 그거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 어차피 계속 반복되니까. 언어는 반복돼. 공부는 한 번 하고 끝나지. 근데 언어는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자, 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사랑 뭐랬어? The love of God 싫죠? 나를 위해서는 뭐야? For me지.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내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영어로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순이 똑같아 달라? 어순이 완전 다르잖아. 그치? 이거 만약에 나를 위해서 거꾸로 갔지? 이거 보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바벨탑이구나. 에? 바벨탑 맞잖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잖아. 완전 반대죠? 나를 위해서 for me. 하나님이 뭐야? God. 주신 사랑 the love. 완전 반대로 됐죠?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알아야 돼요. 와, 진짜 바벨탑은 사실이었구나. 바벨탑이 진짜 사실이었다면 하나님 뭐예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걸 거꾸로 가란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벨탑이 사실입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 다 그래요. 다 이게 신기하게 흩어놨다니까, 다? 지역마다 흩어놨어요. 되게 신기하잖아. 산 하나, 산 하나만 너무 뭐예요? 언어가 달라. 신기하잖아요? 산 하나만 나누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사마띠 아니할세. 내가 24자를 맹가노니, 달라, 달라, 뭐가 달라. 사마띠가, 음에 억수로 비워내. 뭔 소리냐? 천지 빽깔이 아니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못 알아듣는다니까, 서로가. 자, 이렇게 하면 영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냥 어순을, 한국말 어순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랑. 사랑. 하나님의 하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언어를 바꾸려고 그래, 지금. 자, 한국말 어순을 어떻게? 영어 어순으로 뒤집었는데, 단어는 어떻게, 단어는? 단어는 한국말이니까 쉽게 들어오죠? 무슨 뜻인지도 알아, 몰라.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는 연습을 시킬 거야, 이제부터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뭘 외워야 돼? 한국말을 외워야 돼.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야, 뭐요? 한국말을 외워. 그래서 한국말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이 한국말 어순에서 말하면 뭐가 돼? 영어를 잘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지? 알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국, 뭐야? 영, 수. 기도하다, 알겠네. 기도하다가. 이 수업 하려고 제가 밤새 기도하고 와요. 어제도 밤새 기도. 요즘에 잠을 잘 못 자.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피곤하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계속. 밤 거의 새요, 그냥. 예. 네. 수업 하나하나 하려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회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아니야. 계신 끝났어. 성경 계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따라다, 더 이상. 계신 없다. 성경책으로 충분해. 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지혜는 필요하잖아. 그죠? 그 지혜는 기도했어. 기도하다가 마가복음 구경수 영어 붕해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오늘 드디어 시작을 한 겁니다. 어제도 밤 꼴딱 새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수업하다가 자꾸 혀가 돌아가요. 제가 혀가 돌아가서 발음이 선생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 진짜 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 혀가 돌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한국말 영어처럼 돼. 자, 보자. 그 복음은 뭐예요? The gospel. 예수님이 주신 이 뭐라고? Of Jesus.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Of God, God. 하나님이 하신 뭐야? Of God. 하나님 만드는 뭐야? Of God. 다 Of God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시작.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시작한다. Begin. 쉽지? 쉽지? 해봐, 시작.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Of Jesus Christ. 시작한다. Begins. 이렇게. Like this. 자, 해봐.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영장을, 뭐야, 한국말을 바꿔놓는 거예요. 한국말,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 계속. 하다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볼게. 이것이. This. 쓰여졌다. It's written. It's, 자, 해봐. This is written. 자, 이제 가보자. 쓰자. 자, 하면서 가볼게요. 자, 좀더 갈게. 좀더 갈게. 자, 써볼게. 이제 쉽게 돼. 자, 해봐. The gospel. 자, 영작 되지? 바로 해봐. 영작. The gospel. 뭐야?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이거 뭐야? 영작이 쉬웠나? 자, 한국말을 바꿔버렸던 영작이 어떻게 돼? 굉장히 쉬워졌죠? 중요한 거 여기서 이거. 뭐뭐가 뭐뭐하니 뭐지? of로 쓰면 되는구나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영작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볼까? 예수님이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신의 사랑, 사랑. 하나님이 하신. 시작한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이게지. 다 쉬워, 어려워. 아주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한국말로 하니까 쉽죠. 자, 영어로 접근하면 어렵잖아. 한국말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아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경수 부흥회입니다. 요게 획기적인 수업이라서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완전 보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가볼게. 이것이 쓰여졌다요. 자, 이것은 뭐야? 사람의 사물이요? 사람의 사물이요. 사물이지?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수동태, 그죠? It's written. 해봐. It's written. 뭐라고? This is written. 해봐. This is written. 자, 쓰여졌다. 다른 걸로 봐볼게. 이것은 기록되어졌다. 뭐야? 그치? This is recorded. 이리 돼야지. 이리. Recorded. 이건 나열되어졌다. Listed. This is listed. 자, 써놔라. 다 써놔야지. This is recorded. 자, 이것이 쓰여졌다. 영어 해봐. 이것이 쓰여졌다. 이것이 기록되어졌다. 이것이 나열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할 수 있어요? 자, 해봐. 시작. 이것이 쓰여졌다. Written. 기록되어졌다. Recorded. 나열되어졌다. Listed. 이것은 말해졌다. 말했다. 뭐야? Told. Present 되어졌다. 뭐야? Present 되어졌다. Presented. 다 쓸 수 있지, 그지? 해봐, 이것은 쓰여졌다. 자, 한국말.
이것은 쓰여졌다. 이것은 나열되어졌다. 이것은 프리젠트해졌다. 이것은 뭐야? 기록되어졌다. 이것은 뭐야? 이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해봐 다시. 이것은 쓰여졌다. 이것은 기록되어졌다. 한국말에 한국말, 한국말. 또 만들어 봤다는 거. 나열되어졌다. 말해졌다. 프리젠트해졌다. 의하여. 의하여 알지? 의하여. 의하여 이거 뭐야? 바이. 바이. 선지자 이사야야. 자, 이거 직책이 아니야. 직책이죠. 직책은 무관사. 직책은 뭐라고? 자,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영어로 뭐야? 대통령 오바마. 찰리 선생님 뭐야? 선생님 찰리. 찰리 교수님 뭐야? 교수님 찰리. 됐니? 자, 교수님 찰리. 자, 영어로 뭐라고? 교수님 찰리. 자, 찰리 목사님은? 목사님 찰리.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영어 해야 돼. 자, 영어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목사님 찰리. 선생님 찰리. 교수님 찰리. 선지자 이사야. 대통령 오바마. 그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뭐야? President. President 문. 자, 영어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 아는 거야. 자, 한국말 바꿔야 돼. 한국말 바꿔봐. 대통령 문재인. 선지자 이사야. 자, 야, 의하여 뭐야? By. 선지자 뭐지? Prophet. 해봐, Prophet. Prophet Isaiah. Prophet Isaiah. 자, 해봐. 이것은 쓰여졌다. This is written. 이것은 기록되었다. This is recorded. 이것은 나열되어졌다. 그렇지. 선지자 이사야. Prophet Isaiah. 선생 이사야. Teacher is Isaiah. 교수 이사야. 그렇지. 교수 이사야. 그렇지. Professor Isaiah. 대통령 이사야. 이사야 왕. King Isaiah. 이사야 왕. King Isaiah. 왕 이사야. 왕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생님 이사야. 교수 이사야. 다시 이자. 교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생님 이사야. 대통령 이사야. 익숙할 때까지 하면 돼. 자, 그럼 금방 나와, 안 나와? 금방 나지. Prophet Isaiah. 자, 이봐. 이것은 쓰여졌다. 이것은 기록되었다. 오! 되잖아, 되잖아. 그죠? 선지자 이사야야요? By Prophet Isaiah. 대통령 이사야야요? By President Isaiah. 이사야 왕에 의하여? 어, 그죠? 그분은 죽임당했다. The man, the man. The man is killed. 헤롯 왕에 의하여? King Herod, 왕 헤롯, 왕 헤롯, 시작. 왕 헤롯, 왕 헤롯. 영어 하지 말고 한국말 뒤집어놔. 왕 헤롯, 왕 헤롯. 혹시 그래서 제가 한국말 할 때 말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이상한, 이상하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옛날에? 하여튼 이상한 얘기 해요. 가끔 좀 쇼킹한 얘기. 우리 아이프가 깜짝 놀라거든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니까 영어로 번역한 거야. 이상하게 얘기할 때 가끔 있어. 자, 봐.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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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나와야지. 보아라. 뭐뭐 한 채로가 뭐랬죠? 동시동작. 그렇지. 자, 보아라가 뭐라고? B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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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Behold. Behold. 보아라 뭐라? 두 눈 똑바로 보고 보아라가 Behold이에요. 눈 크게 떠라 뭐야? Behold. Behold. 자, 뭐뭐 하면서야? With. 해봐. With. With. 네 눈깔을. 너희 두 눈을. Your eyes. Your eyes. 뜬. 너희 두 눈을 뜨니지. 하죠 우리. 너희 두 눈을 뜬. 해요 안 해요? 너의 두 눈을 뜨고잖아. 그지? 원래는 너의 두 눈을 뜬 채로잖아. 근데 영어는 뭐야? 한 채로 너의 두 눈을이야. 전체가 먼저 나와야 돼. 봐. 한 채로.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자, 앞에서 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들고 가버렸어? With its head up. 든 채로 그의 머리를. 채로, 한 채로 그의 머리 위로. 그죠? 한 채로. 해봐. 한 채로. 한 채로가 뭐라고? With.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뜬. 시작.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뜬. 어렵지, 그지?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뜬. 시작.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뜬.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감은.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죽인. 뭐겠죠? 한 채로 너의 두 눈이야. 자,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뜬. Open.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감은 뭐야? Closed.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죽인. Killed. 죽여진 뭐야? Dead. 이렇게 쓰면 돼.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뭐뭐한? 그치? 한 채로 뭐뭐 뭐야? 자, 시작.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뭐뭐한? 한 채로 뭐뭐 뭐라 그러지? 한 채로, 한 채로, 한 채로, 한 채로, with, with, with. 너의 두 눈을 뜬 채로, 너의 두 눈을 감은 채로 뭐라? 한 채로, 한 채로, 한 채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Behold, 해봐, behold. 똑바로 봐라, 영어라고? Behold. 똑바로 봐라 뭐야? Behold. 다른 말로, keep your eyes. Keep your eyes on. Keep your, 해봐, keep your eyes on. Keep your eyes on. 자, 이렇게 가면 좋겠죠?
한국말을 뒤집어야 돼요. 한국말을 뒤집으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한국말 알고 있기 때문에 한철어가 뭐라고? With. 한철어가 뭐야? With. 됐어. 자, 내가 이거 어떻게 behold with your eyes open. 그지? 뭐라고? Behold with your eyes open. 됐어? 자, 봐라 한채로 너의 눈을 뜨니야. 뭐라고? 자, 한국말 해봐. 시작. 봐라 한채로 너의 눈을 뜬. 시작. 봐라 한채로 너의 눈을 뜬. 봐라 한채로 너의 눈을 뜬. 그래서 너의 눈을 뜬 채로. 봐라. 봐라 너의 눈을 뜬 채로. 뭐야? 너의 눈을 뜬 채로. 헷갈리잖아. 벌써 그죠? 한채로 너의 눈을 뜬이야. 뭐라? 한채로 너의 눈을 뜬. 한채로 너의 눈을 감은.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한국말을 깨뜨리는 겁니다. 한국말을 깨뜨려야 돼요. 그 다음 거, 내가 보낼 것이다, 나의 사자를. 주동목. 해봐, 내가 보낼 것이다, 나의 사자를. 주동목이잖아, 그치? 내가 보낼 것이다, 나의 사자를. 시작. 내가 보낼 것이다, send. 그치? 내가 보낼 것이다, dispatch. 파견하다, 오케이? 해봐, dispatch. I'll send. I'll dispatch. I'll dispatch. 내가 보낼 것이다, 그치? 나의 사자야. My messenger. My messenger. 해봐. My messenger. My messenger. 아니면 D1 하자. D1. 사람이 D1이야. 해봐. 사람이 뭐라고? D1. D1 with a message. 그지? 나의 메시지를 가진지. 해봐. D1 with my message. Message. 해봐. Message. D1 with my message. 자, 나의 사자가 뭐라고? D1 with my message. 나의 메시지를 가진. 남자, 나의 메시지를 가진. 뭐라고? 사람. 이게 분이요, 분. 분 아니면 사람이야. 분이 뭐라고? 사람 뭐라고? D1. D1. 자, 이렇게 영어하면 영어 진짜 많이 늘어요. 지금 하는 거.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해봐.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파견할 것이다.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그죠? 뭘? 나의 사자를. 분을. 그분을. D1. 그분을. 그분을. 내 메시지를 가진. With my message. 가진 나의 메시지를 따라야지. 가진 나의 메시지를 한 채로 너의 두 눈을 뜬 가진 나의 메시지를 with my message. 그지? 가진 my message 뭐라? with my message. 분을 D1. 나는 보낼 것이다. I will send. 분을 D1. 가진 나의 메시지를 with my message. 앞에 뭐라? before. ahead of him. Before him. 자, 그래서 봐봐. Behold. 됐죠? 뭐였어? This is written. 그죠? 앞에 뭐였지? The gospel. 뭐였지?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그지?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죠?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 This is written by Prophet Isaiah. 자, 보면서 바로 해야 돼, 이제. This is written by Prophet Isaiah. 보아라. Behold with your eyes open. 그죠? I will send my messenger. 아니면 I will send the one with my message. Ahead of him. 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한국말 어떻게? 한국말을 익숙하게. 자, 영어를 쓰는 건 영어는 막 보니까 바로 되죠? 영어 바로 되잖아, 지금. 그죠? 영어는 거의 믿으면 바로 되는데 문제가 뭐야? 한국말을 해야 돼, 한국말. 한국말. 그리고 하면서 이제 뭘 많이 할 거야? 이런 거, 메신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른 단어, present, 그지 아까 했지? recorded, listed 이런 단어를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외우시면서 그냥 쭉 따라오면 돼. 자, 마가복음 다 하고 그다음 뭐예요? 로마서 다 하고, 그지? 언제가? 그다음에 계시록 보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면 그냥 계속 할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영어가 뭐가 돼? 생활이 되겠죠. 생활 되겠지.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계속 할 거야. 그냥 1년 내내 성경 공부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영어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어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기독종평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 20년이 걸렸습니다. 이 수업을 하기까지 하나님 20년이 걸렸고, 이제 20년 후에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루하루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명 안에 들어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 너나만 여정, 그 40년이 걸리더라도, 그게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우리 모든 청강생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in Jesus' great name we pray. Amen.